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이 함께하는 GTXD 강남 직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 개항장 상인들이 모여 개발한 지역의 고유 맥주 개항로 라거가 최근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부천 복사골 예술제를 5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 부평 깡시장에 가봅니다. 오랜 시간 부평과 인천의 대표 명물로 자리해온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김포 부천 간 서부권 광역급 행철도 노선을 두고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로 구성된 GTXD 강남 직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을 통과하는 GTXD 노선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서부권 2기 신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없어 혼잡률 285%에 달하는 골드라인에 의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지역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도 참여해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범대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민연대를 통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가지정 신도시 중 서울로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곳이 김포검단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포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공개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김포와 부천, 인천 검단 개항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김포 하남 노선은 이미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혼잡률로 논란이 된 김포 골드라인 탑승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20여 년 동안 공개 입찰도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천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천시 도시공사의 주 거래 금융기관이 무려 20여 년 동안 동일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내용 살펴주시죠. 부천시 도시공사가 전에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었죠. 공단 시절부터 은행 거래를 한 곳이랑만 했습니다. 20년 넘게요. 특별한 근거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네, 부천시 도시공사의 회계 규정으로 봤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회계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거래할 때만 부천시와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이것만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입찰하라는 규정도 없지만 거기랑 계속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회계 규정상으로 보면 다만 첫 번째 계약만 시금융거래기관과 한다 돼 있는 걸로 미뤄볼 때 두 번째부터는 입찰하고 공정한 방식을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 규정상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례도 궁금하네요. 부천시 다른 산하기관들은 금융기관과 거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천시 도시공사를 빼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유일하게 도시공사만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을 계약 서류도 없이 그냥 계속 주거래 은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천시 도시공사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가 부천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부천시 부서인데요. 부서 확인 결과 내년부터는 입찰을 검토하겠다고 해당 사안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현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이지 아나운서 혹시 개항로 라거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거요. 네. 생소합니다만 이 라거라고 한다면 맥주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인천 개항장 상인들이 모여 개발한 지역 고유 맥주인데요. 최근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개항장에서 탄생한 맥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김진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맥주병과 유리잔에 큼직한 글씨로 적힌 개항로. 복고풍의 맥주병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천 개항장 상인들과 지역 맥주업체가 7개월간 연구 끝에 출시한 개항로 라거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더해 인천 개항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온라인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맥주 1,600병이 출시 직후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2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이 맥주를 알고 즐기실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노포 어른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인천의 그 투박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특히 계양로 라거는 디자인과 홍보 포스터에도 지역의 개성이 담겼습니다. 계양로에서 50년 넘게 목간판을 제작해온 상인의 붓글씨로 맥주 이름을 새기고 극장 간판을 그리던 상인은 맥주 모델이 됐습니다. 이 지역 발전들은 맥주를 만들자 내부장에. 인천 계양로 맥주가 나와가지고 각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극장 간판을 많이 그려서 그 영화의 그 스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응용이 해갖고 그래서 이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마음에 듭니다. 예, 네, 아주.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계양로 맥주 제작에 참여한 상인 등 4명은 지난 29일 인천시로부터 관광진흥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계양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계양장 일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한편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는데요. 의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인천 5·3 항쟁 등 지금의 민주화를 쟁취하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한 미얀마 봄혁명 지지단체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천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지난해 10월 처음 지정된 외국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부천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사면 부천시장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일 때는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 등을 초과하는 면적일 때 필수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토지 계약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천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천시는 29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정책 워크숍을 열어 문화산업에 AR, VR 게임 등의 실감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석해 지난 20여 년간의 부천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성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천 다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부천시는 최근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명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별도의 방문 없이도 아기 환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천의 다자녀 주차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기준 모두 4,100건입니다. 양부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정인이.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만 1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은 크게 분노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9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8년에는 약 24,600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세부터 3세도 10.3%, 4세부터 9세도 11.1%나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자행한 중복학대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도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리 양육자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82%에 달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10명 중 7명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피해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상처를 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중심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시선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계가 계속되면서 공공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이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 어려웠던 이유이자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에 계속 보호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아동학대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또 정부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손을 피해 불 꺼진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고압선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다리차에 탑승해 높이를 조절하던 중 전봇대 고압선에 감전된 건데요.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28일 계양야구장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계양구 첫 야구장인 계양야구장은 저류지를 활용해 조성됐는데요. 야구장 한 면과 선수 대기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계양야구장은 평상시 야구장으로 사용되다가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기간에는 물을 담아주는 저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다양한 체육기반 시설을 확보해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김포 백마도를 배경으로 온라인 인디 음악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뮤지션 20개 팀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인디 음악 축제를 엽니다. 경기도는 개최지 공모에서 선정된 김포시 백마도를 온라인 지도로 구현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섬을 축제 무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헬로TV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 동네 가게 함께 가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평 깡시장인데요. 부평을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도매시장으로 유명한 부평 깡시장의 깡은 경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며 긴 시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평 깡시장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스름.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새벽에도 불을 밝힌 이곳은 부평 깡시장. 과거 경매시장으로 이름을 알렸던 부평 깡시장에는 지금도 도매업이 활발합니다. 밤 12시 문 열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위탁 물건들 받아서 정리하고 계속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날 새고 일단 이제 10시까지. 직업이 이제 20년 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동이 트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평 깡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한 양곡집, 보리 2,500원어치를 샀는데 3,000원어치를 담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 고마운 걸 아시니까 다음 오실 때도 또 오십니다. 그래서 당구를 유지해야죠. 장사가 어려운데. 이곳에서 물건을 팔아 자식도 키우며 삶을 이어온 상인들. 긴 시간 시장을 지켜온 만큼 상품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국내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 고향 쪽 산지에서 직접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유통을 거치게 되면은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사왔는지 어디가 나왔는지를. 근데 제가 직접 구매하다 보면은 어디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왔다 이런 걸 직접 알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1950년대에 조성된 부평 깡시장. 과거 깡시장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의 경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은 침체된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손님이 여기 들어오려고 해도 사람 떠밀려서 못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많던 시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점점 뭐 재래시장이 쇠퇴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정집 손님들은 별 영향이 없는데 업소나 식당 같은 데가 영향이 많으니까 여긴 도매시장이라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맞물려 있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인들. 상인들은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객들에게서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고기 찾아서 좋아하실 때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와주시니까 그걸로 행복을 느끼면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부평 깡시장. 정이 있는 곳이고 살아 숨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서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여기는 오시면 가격도 워낙 싸지만 물건도 유통이 빨리빨리 되니까 싱싱하고 이거 말고는 다른 말은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는 되기 때문에 장사로 오시고 구경하시고 재밌게 웃고 놀다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부평 깡시장. 부평 깡시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유재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의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한 건데요.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